지금 한국의 금융 산업은 세계 수출 2위의 강국으로 우리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나 부품 산업 또 전 가전 또 반도체 IT 이 모든 전방 산업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뿌리 산업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천 몰드 베를린의 한국 금융센터 착공식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고 이 센터가 설립이 되면은 수도권 지역의 금융 시험 생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종합 인프라가 조성이 돼서 국내 금융 산업 육성 및 중소 중견 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그리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산업부흥 정책 등이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중견 제조업 부흥 및 경쟁력 강화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로 살릴까 하다가 정말 우리 실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의 개념을 저 붕어빵 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 의미를 새기는 차원에서 붕어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붕어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동차와 전자제품 모든 영역에서 금융센터가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 부천은 두 개의 국가기관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오늘 착공하는 한국금융센터가 우리 부천의 견인의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하고 R&D센터의 직접화도 한 단계 또 도약시키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서 부천시가 우리 금융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저희가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정부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멕시코에 금융 AS센터를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중남미와 같은 해외시장에 우리 금융산업이 더 진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업계의 스마트 공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착공하는 이 금융센터는 앞으로 시험 생산, 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좋은 어떤 센터가 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도 있긴 합니다. 생산면에서는 5위를 갖고 있고 또 수출에서는 최근에 일본을 뛰어넘어 3위에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이 중심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만 금융산업업체의 36% 또 생산이 36% 정도가 우리 경기도가 있고 그 중에 핵심이 부천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전 분야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저는 확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천의 금융단지가 이렇게 오늘 착공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하시는 분들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술로 이제는 부천이 아닌 대한민국 세계의 금융 밸리 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야가 여러 곳 있습니다만 이번에 금융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부천 금융산업의 발전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의 중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천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하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을 우리 부천에서 갖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부천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독일이 제1등 금융국가라고 그러는데 한국이 그거 못할 거 없습니다. 이제 부천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산업 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기업 경영하셔서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이 아예 쫓아가지 못하게끔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을 만들어내십시오. 축하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공을 세우신 분들은 우리 부천이 금융의
그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되기까지 애써주셨던 기업과 그리고 금형 노동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천이 금형산업의 메카가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금형산업 그리고 모든 그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금융센터 건립공사 착공과 함께 금융산업이 대한민국과 부천의 지역경제 발전과 세계 속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염원하는 시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둘, 셋! 네, 세계 1위 금융 최강국 도약을 위한 글로벌 허브. 네, 오른쪽도 터졌네요.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 도시 부천이란 메시지가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금융센터 화이팅! 우선 9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천이 경기도뿐만 아니고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세계 경제 속에서 첨단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금융이 그 뿌리 기반이 돼서 더욱더 발전하는 부천 경제를 만들어가고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형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부천이 이 한국 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정말 이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이 참 이 준비하고 우리가 이 열심히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 착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착공으로 이 금융센터 착공이 되면서 우리 수도권 내에 있는 금융업체들이 전부 다 지원을 받을 것이고요. 앞으로 점차 그 크게 우리 금융업체들이 경쟁력을 이 금융센터를 통해서 얻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업체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금융센터 건립해 주신 데 많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쯤은 먹어봤을 붕어빵이잖아요. 네, 이 붕어빵 정말 편하게 한 번쯤 먹어봤을 붕어빵인데 이 붕어빵 특 또한 금융산업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꼭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생각하다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어떻게 보니까 딱딱하게 진행될 수 있는 착공식인데 그 붕어빵 냄새가 솔솔 풍기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기분 좋습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부위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튐 하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오줌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은 직화열과 스팀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속이 고르게 익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메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